신화에 관한 엄청난 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이 신들에 관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표를 그려봤습니다. 이걸 제가 왜 그랬냐면요. 신화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많이 헷갈리죠.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있고 신이 아닌 사람도 있고 영웅도 있고 인간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제가 신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각 계층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룹핑을 제가 해본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 레아, 아틀라스, 프로메테우스 이런 신들은 구세대 신이다. 뭐 티탄이라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1세대 신은 누구냐면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 이게 1세대 신이고 그 1세대 신의 사손들을 2세대 신. 그래서 아폴론, 아레스, 헤르메스. 그게 2세대 신이다. 그다음에 신은 아닌데 신처럼 느껴지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님프라고 하는 뭐 네레이드에서 부른 이런 존재들이더라. 그다음에 영웅이 있어요. 영웅 누구냐면 반신반인 한마디로 신은 아니었는데 신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런 존재들을 반신반인 또는 영웅이라고 하죠. 근데 헤라클레스나 오르페우스나 아스클레피오스는 원래 신이 아니었고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신이 됩니다. 그다음 순수하게 인간들 있죠? 아킬레스, 아가멤논, 오디세우스, 헥토르. 이건 원래 순수하게 인간들이었는데, 이 중에 또 아킬레스는 어머니가 신이었다고 그래가지고, 반신반인처럼 느껴지죠? 근데 나중에 그 아킬레스건에 화살 맞고 죽죠? 그래서 이런 묘한 중간적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신화에는 진짜 인간들이 있어요. 뭐, 시지프스나, 오이디푸스나, 이카로스나. 이 존재들은 진짜 인간이에요. 뭐, 미다스 왕 이야기, 기게스 왕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인간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신화에는 많은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이렇게 그룹핑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신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영웅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 게 그리스 신화의 특징이다. 그다음에 그리스 신화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강의에 늘 지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에서 다 어떤 숭배하던 어떤 신화가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신화집처럼 됐거든요. 근데 요 많은 신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가장 좀 특징적으로 몇 사람 보여주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 있죠. 티탄 신인데 제우스한테 벌을 받고 간을 쪼아먹히는 존재가 있죠. 이 존재는 어디냐면 여기 카프카즈 산맥이라고 하는 흑해 동쪽에 있어요. 여기. 물론 나중에 헤라클레스한테 구제를 받아가지고 뭐 지금은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욕이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아틀라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하늘을 지고 있는. 이거는 이제 지중해 맨 서쪽에 있어요. 오늘날의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에 아틀라스 산맥이 있는데 그 아틀라스 산맥은 아틀라스가 돌로 변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고. 또그 옆에 헤라클레스 기둥이라는 게 있죠. 이 그리스 또 헬라스 사람들은 헤라클레스 기둥 바깥에는 거대한 절벽이 있어서 지구가 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저길 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요 헤라클레스 바깥 기둥에 오케아노스의 대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세상의 끝이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 오케아노스가 나중에 대서양 형태로 대장 이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지역이 있다. 오디세이아 영역은 지중해 서부고, 그다음에 올림포스 신앙은 이런 그 헬라스 지역. 그다음에 그리스와 이 터키서의 이오니아 지방에 올림포스 신앙이 있었던 거고, 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주로 모시던 신앙이었고, 또 에우로파라는 여인은 원래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쪽에는 레반테 지역에 있었던 여신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집트의 또 신화의 이야기도 있고,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신화는 이 이집트에서 왔다라고 아예 책에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화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그리스에서 탄생한 게 아니고 이 지역, 특히 그리스보다 선진국이었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신화들이 많이 이제 전해져가지고 그리스 신화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로마로 가고 그 로마에서 나중에 유럽 전체로 퍼지게 된 이렇게 되는 거죠. 좀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일리어드라고 하는 호메로스의 책에 있죠. 거기 보면 이 지중해 동부의 에게해 지역에서도 하나의 패권 전쟁 이야기라면 오디세이아 영역은 지중해 서부의 이야기예요.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좀더 들어가 보면 각 도시마다 자기 도시를
지키는 수호 신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뭐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이 지키고 있었고, 뭐 아폴로는 델포이고, 그다음에 올림피아는 제우스고, 뭐 스파르타는 아르테미스 여신이고, 그다음에 크레타에선 제우스가 태어났기 때문에 제우스 신앙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아프로디테는 키프로스 있었고, 또 키프로스에 또 피그말리오라는 존재가 있어서 피그말리온, 자기 대리석을 조각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존재가 사랑을 받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키프로스에 전해진 많은 전설인데 그것이 하나의 신화로 정리된 거죠. 또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또 여기 보면 올림포스 산이 세 개나 그려져 있죠. 우리 보통 올림포스 산은 그리스에만 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터키에도 있어요. 지금 안탈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그 근처에 올림포스 산이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만 아는 거죠. 유럽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올림포스 산이 거기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런 이런 신화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히 많은 이야기로 정리가 된다, 됐느냐라고 보면 이 극장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모든 헬라스의 도시들에는 이런 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대 비극 작가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든 대본들에 의해서 이 비극이나 희극이 이 극장에서 공연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도시 인구가 한 5만 명인데 극장은 만석짜리예요. 그러면 이 만석이라는 건 인구 5만 명 중에서 시민이 한만명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전체가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규모로 극장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그 시민 전체가 모여서 새로운 뭐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상연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상연이 되는 바람에 이런 신화가 훨씬 더 풍부하게 발전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 가면 디오니스 극장이 있고, 그 옆에 헤로데스 아티스트 극장이 있고, 에피다우로스에는 이 극장 유지가 아주 잘 남아있고, 또 아르고스라는 데도 여기 다 제가 가본 데인데,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만든 관객석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유지가 잘 되고 있죠. 많은 도시에서 이렇게 극장 유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이 얼마나 큰 영향을 했던가를 알수 있는 거고요. 또 그리스 신화 유럽 문화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초. 그러니까 그냥 덜렁 책에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그냥 사람들의 삶 속에 그냥 녹아있어요. 그러다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것이 그리스 신화의 문화를 많이 가져갑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 써 있다는 거 아시죠? 어떤 언어라는 것은 그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 언어, 글 속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문화들이 반영되게 돼 있는데 그 신약 성서에는 이 그리스 문화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신화 속에도 있죠.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영혼 불멸이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한 자. 이 성령으로 잉태한 자도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성령으로 잉태한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이 신약 성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인식 속에는 아주 뭐 특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뭐 인정.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옛날부터 그 얘기 있었으니까. 그 영혼은 불멸한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사라지냐? 동양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 죽으면 사라지지. 아니면 그냥 조상진이 잠깐 있다 머물러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유럽 아니면 거기 당시에 동지층의 사람들은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집트 이야기도 읽어보시면,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이 가가지고 저승에 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플라톤도 영혼 불멸을 주장을 했거든요. 불교도 영혼 불멸이잖아요. 불교도 계속 영혼이 막 돌잖아요. 윤회를 한다. 이런 것들이 그 불교에도 남아있는데 신화에도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원론 있죠. 신과,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뭐 이것도 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탄생한 종교에도 이원론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이원론이란 건늘그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런 것도 뭐 선한 존재, 그다음에 악한 존재들이 있죠. 뭐 성서에도 보면 선한 존재, 악마가 데리고 가죠. 예수를 데리고 가서 뭐 심판, 시험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악한 존재. 그러니까 이원론이라는 게 가장 그 당시에 아주 많이 있었던 얘기인데, 요 그리스 신화 이야기는 보통 한 5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에서 8세기 사람들한테 많이 전해진 건데 실제 이야기는 그보다 더 청동기 시대 이야기죠. 그런 어떤 문화 속에 뭐 담겨 있던 거고, 아까 신화도 지역이 따르잖아요. 각 도시에서 모시던 수호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금 캐톨릭으로 보면 수호 성인이 있죠. 각 지역마다 수호 성인이 다 있어요. 도시마다 수호 성인이 있고 또 직업에도 수호 성인이 있고 이걸 보면 다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지역에 수호신이 있고
직업의 수호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선의 수호신은 아프로디테고, 그다음에 뭐 도둑의 수호신은 헤르메스고, 상업의 수호신은 헤르메스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수호신은 아폴론이고, 뭐 아테나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그다음에 개인주의도 있죠. 각각 개인들이 어떤 그 단체보다는 개인을 숭배하는, 존중하는 이런 것도 유럽의 유럽 문화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개인들이 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하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동양의 집단주의와 비교할 수 있는 개인주의. 또 영웅 숭배 사상도 있죠. 유럽인들은 영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이 신화의 영웅 숭배 사상에 건너온 겁니다. 이 동양에는 영웅 숭배 사상이 없어요. 영웅이란 게 거의 없잖아요. 그냥 군주 내지는 그 밑에 뭐 관료들 이런 것뿐이지 그 밑에 어떤 개인들이 영웅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서양은 영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천한 출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국가에 기여하면 영웅이 돼요. 아니면 뭐 무슨 콜럼버스나 이런 것으로 막 나가서 갔다 오면 영웅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신화에도 영웅이라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유럽 문화의 가장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근간에서 이런 그뭐 중세 시대의 그림이나 작품에도 많이 영웅의 이야기 많이 남아 있다. 여기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이나 아니면 뭐 최후의 심판 이런 것도 보면 신화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기독교 그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안에 보면 그 최후의 심판 맨 아래 보면 배를 탄 어떤 노를 저는 아저씨도 있잖아요. 이게 그 카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영혼이 저승으로 갈때이 카론한테 노잣돈을 줘야 된다. 이게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뭐 이야기 속에 담기고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의 그림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혼이 계속 하늘로 올라가고 뭐 근데 거기에 맨 가운데 중심에는 예수라는 존재를 놓고 뭐 열두 사도를 놓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서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신화의 컨셉이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제 나머지 시간은 헤시오도스가 했던 신들의 계보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자,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신들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화 체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죠. 되게 좀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요. 그러니까 그 아테네라고 하는 아니면 그리스라고 하는 땅에 원래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신을 모시던 사람들이 있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뭐어뭐 크로노스나 뭐 이런 티탄이나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신을 모시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북쪽에서 도리아인, 이오니아인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종교관을 갖고 있었냐면 제우스를 비롯한 이런 뭐 제우스, 헤오니스, 그 디오니소스, 뭐 헤라 이런을 신을 모시던 종교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기를 쳐들어와 가지고 기존 신을 몰아내고 새로운 신을 숭배하는 올림포스에 사는 신들을 숭배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신들의 계통도의 근본 철학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도표를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죠. 원래 카오스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그 카오스에서 가이아라고 하는 대지가 탄생을 했고, 가이아는 에레보스라는 것을 옆에 탄생을 했고, 그 에레보스, 그 가이아가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을 이제 탄생을 시켜요. 그랬다가 가이아는 우라노스와 결합을 통해서 키클롭스의 여러 이제 거인들, 그 다음에 크로노스와 그다음에 여러 티탄 신들을 탄생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그 과거 신들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에로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 에로스는 맨 먼저 탄생을 해요. 왜냐하면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결합을 할때이두 존재는 이 남녀간은 절대로 그냥 결합을 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에로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태초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향연 읽어보시면 그 에로스가 두 개가 나오죠. 예. 두 사랑이란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것도 이 신화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탄생한 에로스란 존재. 그다음에 나중에 정말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사랑의 화살을 쏘는 아프로디테의 아들인 존재. 이 존재가 사실은 둘이에요. 어쨌든 에로스란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런 존재들을 쭉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자, 키클롭스 있었고 크로노스 있었고 티탄신이 있었는데. 자,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가이아는 우라노스가 이런 자식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자식들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가이아라고 하는 대지 속에만 가두는 거예요, 우라노스가. 그래서 가이아는 이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우라누스의 를 거세를 하죠. 성기를 잘라요. 잘라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라누스 더 이상 종족을 번식하지 못하라고 딱 만든 후에 요 그 아들 크로노스로 하여금 권력을 차지하게 하죠. 그래서 크로노스가 이제 대장이 된 겁니다. 대장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자손들을 낳아요. 근데 그 자손이 누구냐면 뭐 포세이돈, 헤라, 하데스, 아테나, 아테나가 아니죠. 이 다섯 남매를 낳아요. 왜 그 다섯 남매를 낳는데 이 크로노스는 자기 아들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탈취하는 어떤 문화가 사실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해서 다 자기 뱃속에 삼키죠. 그래서 이 그걸 보다 못한 이 레아 그 아내가 나중에 이제 그 크로노스가 삼킨 자손들을 토해내게 해서 이런 그 제우스의 중심에 신화가 만들어지겠다 하는 게 그 이야기인데 그 뒤편에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결합을 해가지고 티탄의 12신, 그다음에 키크롭 삼형제,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 나오죠. 헤카톤 케이레스는 헤카톤이 100이란 뜻이죠. 그래서 100, 팔이 100개이고 머리가 5개인 거인들이 쭉 있었다. 그 다음에 키클로 삼형제는 천둥, 번개, 벼락을 갖고 있는 존재였다. 그 다음에 티탄 12신은 크로노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이 있었다. 뭐 오케아노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히페리온도 있고 여러 신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보면 이 그 티탄 신들이 다스린 세상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이아가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그 새로운 대장으로 어떤 그 크로노스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 보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존재는 두 가지 형태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티탄이라고 존재, 그러니까 구세대 신으로서의 신의 어떤 대장, 타르타로스 형제를 빼앗긴 그거를 구제하는 어떤 아비를 거세해가지고 힘을 빼앗는 존재라고 하는 어떤 제왕으로서의 크로노스가 있죠. 근데 우리는 또 크로노스를 다른 말로는 시간의 어떤 존재라고 하죠. 영원히 돌아가는 시간. 이걸 크로노스를 흔히 얘기하죠. 근데 그 크로노스라고는 세상을 바꾸는 어떤 시간의 존재로서 모든 것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의미도 또 하고요. 그 아니면 하나의 시간이란 건 일정하지 않잖아요. 계절이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도는 어떤 존재로서의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크로노스를 바라본다. 이게 이제 크로노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거세하잖아요. 그때 우라노스의 뭐 피와 그다음에 정액이 바다에 떨어지는데 그 정액이 막 흘러다니다가 바다의 거품과 결합을 해가지고 아프로디테가 이때 탄생을 하죠. 어디서? 키프로스의 바닷가에서 그 여신이 이때 탄생하는 걸로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어찌 보면 제우스보다 한 단계 위에 티탄 여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학렬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때 여신이 탄생을 해서 키프로스의 바다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 선원들이 따르는 여신으로 신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 크로노스가 그 어떤 세상의 왕이 되었는데 이 크로노스는 아들을 낳으면 자기 권력을 아들이 빼앗는다라고 하는 신탁을 듣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아들 빼앗는 문화가 이제 아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 권력자들이 계속 그런 문화가 있다. 근데 이거를 레아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포세이돈, 하데스, 데메테르, 헤라, 헤스티아를 크로노스가 잡 삼켰는데 이제 제우스를 이제 빼돌리죠. 빼돌려가지고 키웁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라고 하는 존재가 새로운 세상을 차지하는데 크로노스도 사실은 그 막내였거든요. 그 다음에 제우스도 막내인데 이 유독 막내들이 세상을 차지해요. 이건 전형적인 유목민 문화거든요. 유목민 사회에서는요. 아들들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밖거를 보냅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고 보내고요. 막내한테 그 아버지의 영지를 물려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북쪽에서 내려온 어떤 유목 세력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라고 또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 땅에 있던 게 아니고 유목의 문화라고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자, 그 크로노스가 삼킨 그 자식들 있잖아요. 그 자식들 대신에 그 아내인 레아가 돌을 주죠. 이게 막내 제우스다라고 돌을 줍니다. 그거를 흔히 이제 옴팔로스라고 부르는데, 여기 델포이 신전에 가보면 신전 박물관에 이 옴팔로스라는 돌이 있는데요. 제가 봤더니 옴팔로스 돌이 아니고 이게 원래 어떤 기둥 꼭대기에 있는 상징물인데, 그냥 이거를 옴파로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옴파로스라는 걸 이게 제우스라고 제혈의 주모로서 이제 크로노스는 속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제우스는 크레타 섬으로 빼돌려져 가지고 이제 산중에서 이제 키웁니다. 그래서 그 제우스는 그 크레타의 섬에 어느 이제 산중에서 아말테아라고 하는 유모의 손에서 커요. 근데 제우스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야인데도 힘이 세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염소랑 놀다가 염소뿔을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그 염소뿔을 부러뜨리니까 염소가 되게 못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말테아한테 그 염소뿔을 주면서 그 염소뿔에 온갖 과일들이 풍요롭게 가득 담길 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풍요뿔 또는 아말테아의 뿔입니다. 그 유럽에 가보시면 이 풍요일뿔처럼 생긴 바구니가 많아요. 이거 되게 좀 제대로 서 있지도 않고요. 좀 되게 불합리하게 보이는 바구니를 이 시장에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게 뭔가라고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저게 그 풍요일뿔이다. 과일들이 풍성하게 담기는 것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동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 풍요일뿔을 안고 있는 동상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꼭 머리에 과일이 있어요. 이 제우스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 풍성하게 과일이 여기에 담기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우스가 또 남긴 에피소드 하나가, 또 염소가 있었죠? 그 뿔을 잘라버린, 부러뜨린 그 염소. 그 염소 가죽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패 이름이 아이기스예요. 염소 가죽으로 만든 방패여서. 그래서 제우스의 하나의 이제 무기로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아테나한테 줍니다. 그래서 오디세이아를 읽어보면 그 아이기스를 가지신 뭐 여신 아니면 아이기스를 가지신 존재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이기스를 원래 가지신 존재는 제우스였고, 아이기스를 가진 분의 따님 이렇게 하면 아테나거든요. 나중에 아이기스 이 방패를 아테나한테 줍니다. 그래서 아테나 갖고 있다가 나중에 페르세우스가 여기 그 메두사 여인을 이제 처치하러 간다고 할때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페르세우스가 그 방패를 돌려줄 때 메두사 여인을 이 방패에 딱 박아가지고 그 아테나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아테나의 상징은 바로 메두사 얼굴이 박힌 아이기스 방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크레타에 자랄 때두 가지 에피소드를 남겼다. 풍오의 뿔, 그다음에 아이기스 방패. 그래서 이 아이기스라고 하는 건 방패의 이름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거죠. 자, 이제 제우스가 크레타에 성장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세상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크로노스가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를 뭔가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고 내가 한번 세상의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티타노마키아예요. 티탄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티탄이 누구냐면 크로노스와 그 형제들인 거죠. 형제, 사촌, 당숙들이 세상을 막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제우스 중심의 세상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권력 찬탈 같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누구? 포세이돈, 하데스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그 타르타로스에 갇혀져 있던 브론테스, 페로페, 아르게스, 그다음에 파리 백계인 헤카톤 케이레스 형제들한테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티탄들의 도움, 그다음에 자신 형제들의 도움에 의해서 세상을 차지하죠. 그게 바로 제우스의 무기가 됩니다. 천둥, 번개, 벼락이 제우스의 무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차지하죠. 그런 다음에 이 삼형제들은 무기를 하나씩 얻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천둥, 번개, 벼락을 무기로 갖게 되고,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갖게 되고,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투구의 키레누를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나눠갔죠. 제우스는 지상과 하늘을 갖게 되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갖게 되고,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갖게 됩니다.
이러므로써 제우스 중심의 천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티타노마키아의 결과에 의해서 네, 만들어진 것이다. 요게 그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헤시오도스는 또 천지창조, 그 다음에 인간창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등장하는 신이 누구냐면 프로메테우스예요. 우리가 프로메테우스 하면 인간들한테 불을 전해준 존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한 역할에 또 있고요.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의 그 존재가 참 묘합니다. 원래는 티탄이에요. 그러니까 티탄이 누구죠? 크로노스와 그 형제들, 제우스의 앞세대에 있었던 그 구세대 신들이죠. 그 구세대 신의 한 명인데 이아페토스라는 신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아페토스 아들이 네 명인데 아틀라스, 프로메테우스, 메노이티오스, 에피메테우스 라고 네 명의 아들이에요. 네 명의 아들 아틀라스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프로메테우스도 유명하고 에피메테우스도 유명하잖아요. 그 요 네 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아틀라스는 아까 티타노마키아로 인해서 이제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티탄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우스에 대항을 하다가 제우스한테 벌을 받는 존재로 남아 있는 거고요. 이 그래서 아틀라스는 하늘을 쥐고 있죠. 왜? 하늘이 내려오지 말라고 지를 쥐고 있다. 근데 그 모습을 사람들은 뭘 보고 알았냐면 저기 모로코라고 하는데 아틀라스 산맥이 있는데 그곳에 하얀 눈을 이렇게 쥐고 있거든요. 만년설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아틀라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또 왜 페르세우스가 저렇게 산 거의 그 다 바위산인데 왜 바위산 얼굴을 하고 있느냐 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또 페르세우스가 지나가다가 저 벌받고 있는 이 아틀라스를 꼼짝 못하게 이 메두사의 얼굴을 딱 보여주니까 돌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신화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틀라스는 되게 불쌍하죠. 하늘을 지고 있는 것도 좀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메두사 얼굴을 보는 바람에 돌로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여기가 어디냐면 지구의 끝인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구의 끝에 그 헤라클레스 두 기둥 옆에 아틀라스 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건 바로 아틀라스가 하늘을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까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의 관계가 좀 그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줬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보면 여기 헤시오도스의 인간 창조설이 쭉 있어요. 일과 날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네요. 약간의 좀 모호하긴 한데요. 과연 세상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 구약성서의 그 창세기처럼 자세하진 않고요. 그냥 뭐 있었다. 거기서 뭐 그래서 인간은 그 중에 탄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헤시오도스는 당시 시대를 인간이 살았던 시대를 다섯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금 시대가 있었고 은혜 시대가 있었고 청동의 시대가 있었고 영웅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철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황금 시대에 탄생한 인간이 있었는데 그 이제 또 사라졌고 은혜 시대에 있었는데 사라졌고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의미예요. 그러다가 영웅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들이 살았던 시대가 있고 오늘날은 그냥 몹쓸 인간들이 사는 시대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황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냐면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시대예요. 말하자면 그때는 크로노스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에덴 동산처럼 그냥 말 그대로 온갖 과일들이 열리고 뭐 평화가 늘 있고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아름답고 잘 갖춰진 시대였다. 그리고 인간과 신이 잘 어울렸어요. 근데 여자는 없었어요. 여신이 있었지만 여자는 없던 남자들만 있던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천국 같은 시대였는데 시대가 바뀌어요. 크로노스가 지배한 시대가 그 황금 시대였는데 제우스가 권력을 차지하잖아요. 제우스의 시대가 왔어요. 근데 제우스가 딱 보니까 아 이놈들 안 되겠어요. 인간들을 신과 이 동급으로 놀게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시대를 바꾸려고 해요. 그때 이제 프로메테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프로메테스가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인간을 이제 흙으로 빚어가지고 프로메테스 만들었다. 그러니까 프로메테스가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제우스가 패권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을 뭔가 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역할은 이제 좀
격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좀 인간들의 환경을 좀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한테 인간들이 그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뭐냐라고 했더니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고기를 가져와요. 근데 그 고기를 가져올 때 소를 잡아가지고 뼈를 다 발라서 뼈를 다 모으고 근데 그 뼈는 뭔가 보기가 별로 좋은 아주 보기 좋은 걸로 쌉니다. 그래서 하나의 뭉텅이 해놓고 그 다음에 살코기와 내장을 따로 모아서 보기 나쁜 어떤 그 위장의 껍데기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보고 골라라 라고 합니다. 당연히 좋은 걸 골라라 했더니 제우스는 다 알고 있죠. 저 살코기가 좋은 거고 뼈가 나쁜 건 알고 있는데 요거 프로메테우스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걸 고르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뼈가 있는 담긴 거를 고르고 살코기와 내장은 인간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물론 이 소는 인간들이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인간들이 소를 잡아서 뼈를 골라요. 그래서 흰 뼈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불에 태우고 그 태워서 그 냄새는 하늘에 있는 제우스한테 가도록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제사가 끝난 이후에는 고기를 사람이 먹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짐승의 흰 뼈를 태워서 냄새를 신에게 보내는 건 하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살코기라는 건 죽은 짐승의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면 신은 어떻게 영원 불멸한 존재냐? 신은 신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아라고 하는 음식이 있고 넥타르라고 하는 음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그냥 보통 음식은 먹고 신은 원래 그 아버지가 신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 신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 신화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신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아주 독특한 그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아틀라스라고 하는 존재에 투영을 해가지고 이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흰뼈를 통해서 그 흰뼈를 불에 태워서 신전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냄새가 가가지고 이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인간은 죽은 살코기를 먹는 어떤 이런 존재로 구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제우스는 이 인간들이 먹는 이 음식들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밀을 주로 먹고 밀과 보리를 먹는데 이것이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밀을 감춰요. 그리고 불도 감춥니다. 불을 원래 인간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언제? 황금시대에는. 크로노스가 지배하던 황금시대에는 불을 갖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불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밀과 불을 빼앗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되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밀과 불을 가져다 줍니다. 어디다가? 푸른 해양나무에 불을 훔쳐옵니다. 푸른 해양나무는 뭐냐면 겉은 푸르기 때문에 아직 그 불에 탈 것 같지 않은데 속은 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불을 붙이면 겉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불씨는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죠. 여기 불씨, 인간은 전해진 불씨 이것이 나중에 그 올림픽의 성화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성화 여기 보면 그림을 보시면 프로메테우스가 푸른 해양나무에 불을 붙여서 가져간 것 보이잖아요. 이게 제우스가 보관하고 있던 물풀의 나무 어떤 그 불단지에서 그 물풀의 나무 불단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근데 이 해양나무에 가져온 불은 관리하지 않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불을 관리해야 되고 밀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을에 심어서 늘 관리를 해줘야지 잡초도 뽑고 해줘야 봄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밀이란 건 쌀하고 다르게 이게 빻는 가루로 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늘 이 방앗간에서 공동으로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거든요. 수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늘 수고를 통해서 밀을 생산하는 어떤 문화들을 그 프로메테우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제우스 입장에서 프로메테우스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독수리한테 간을 쪼아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또 판도라는 여인이 있죠. 판도라라는 여인을 이제 남자들만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남자들만 있어 불쌍하니까 제우스가 만들어 준 거예요. 판도라라는 여인을 만들어 줬는데 단 너는 이 상자를 열어보지 마라라고 합니다. 근데 판도라가 열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아니면 그 인간들이 살던 황금 시대 그 시대는 아무런 뭐 폭력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악도 없고 다 없는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판도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거기서 이 상자에서 나온 죽음과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 나가고 그냥 희망만 남았다라고 하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전해지죠. 자, 이 미를 전해주고 불을 전해주는 특히 제우스가 갖고 있던 불을 훔쳐가는 존재로 인해서 프로메테우스는 독수리한테 이제 간을 쪼아먹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프로메테우스는 신이거든요. 신이기 때문에 그 육체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영혼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간을 좀 쪼아먹힌다 그래서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어쨌든 그 간이라고 하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란 말이에요. 이 부위를 독수리한테 제우스가 보낸 독수리한테 쪼아먹힘으로써 늘 괴로움을 당해야만 하는 이런 존재였던 거죠. 잘 생각하면 프로메테우스는 신이면서 인간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줬다는 것 때문에 매일같이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존재, 고통을 당해야 하는 존재 이렇잖아요. 그 후대 그 누구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드리지 뭐하지만 그런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간이란 건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라고 사람들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점을 쳤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동물의 내장을 잡아가지고 맨 먼저 그 따끈한 간을 꺼냅니다. 그래서 간의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간의 상태가 좋으면 아 이건 질주다. 간의 상태가 나쁘면 흉주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간이라는 게그 어쨌든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가 간을 독수리한테 쪼아먹힌다는 게 거기에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한번 들여다보면 프로메테우스는 신이기 때문에 영원해요.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죠.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 사이에 프로메테우스는 늘 간을 쪼아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다음 날은 간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프로메테우스는 되게 독특한 존재죠. 네,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늘 괴로움을 당하고 그 괴로움을 당한 이유가 뭐다? 인간을 도와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신화적 의미가 남아있다. 저도 이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최근에 신화책에서 본 건데요. 정말 그냥 우리가 그 불을 인간에 줬기 때문에 간을 쪼아먹히고 있다라고 하는 되게 단순한 이야기에서 저는 이 신이 인간한테 얼마나 그 역할을 줬고 나중에 여기 그리스 때 살던 이런 이 올림푸스 신화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프로메테우스한테 얼마나 고마움을 갖고 살았던가. 오늘날 프로메테우스는 어디 있죠? 예, 지금 카카스 그 산맥에 간을 쪼아먹히고 있다. 그다음에 아틀라스는 서쪽에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